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IMU 원스타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네네,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오늘 두 달 만에 900선을 네, 회복을 드디어 했습니다. 짜잔, 네, 직접 네.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2,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네.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한 8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짠짜잔 900선이 드디어 네. 올라와 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IT나 뭐 이런 외국인들이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매도가 네. 나왔다라는 점 조금 아팠다라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 조금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조금 좀 억누르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오늘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뭐냐면 결국은 바이오주인데 바이오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네. 바이오주들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2차 전지나 IT 그리고 게임이나 콘텐츠 같은 이런 다른 외적인 이런 데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또 균형감이 조금씩 맞춰지는 이런 시장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중에도 어떻게 보면 GDP 중국의 GDP가 네. 발표가 됐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한 6.7% 이상은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왔 6.8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네. 나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조금 이따 뭐 중국 쪽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전날 밤 미국 증시가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네, 그렇죠. 반등을 해줬고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자,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 해볼 만할까요? 아, 네, 실적은 아주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6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올해까지. 네. 그렇지만 이제는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가자! 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어디 쪽이 간다? 아마 코스닥이 이렇게 가자!를 한번 외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누가 좋다?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라이언 투자자들이 아마도 박수를 많이 쳐줄 네. 수 있는 이런 흠이 아마 올해 2018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아마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물론 그렇다 해서 코스피가 안 좋냐? 안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좀 줄어들 뿐이지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보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모습이다. 결국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호자 호호호호호호호호 아줌마가 아니라 네. 호호 아저씨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제가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정책 기반을 위해서 나 여기도 때리고 있고 저기도 때리고 있어. 이건 이유는 네. 자기가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경기가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미국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온기가 조금씩 퍼져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은 어제 작년 같은 경우는 IT면 그냥 only IT, only 네. you 계속해서 IT만 계속해서 사랑을 해줬었는데 네. 올해는 IT and 뭐 다른 이런 업종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해줘도 아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본도 증시는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중미 무역 전쟁 리스크가 다시 촉발되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해 종합 증시는 1.45% 하락한 3,06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2.13% 하락한 1,39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DP 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과 동시에 무역 전쟁 리스크가 발표되면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조정했던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일단 어저께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칩 제작 기업들이 ZTE, 중국 ZTE의 칩을 7년 동안 수출을 못하도록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기술주가 몰린 창업한 섹터가 그 보도가 되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섹터의 조정이 크게 두드러졌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섹터는 3.2%, 통신 설비가 약 2.6%씩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계 설비나 칩에 그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더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한스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IPG 포토닉스라는 회사의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약 6.4% 하락을 했고요. 또 이런 특정 기업을 향한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CCTV 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대표 CCTV 제작 기업인 하이크비전과 따하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동시에 중국 칩의 국산화 작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중국의 국산 칩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광국심 주가는 3% 반등하였고요. 칩 테마주인 5G 마이크로 코프도 5.1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주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창업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부진했던 증권과 은행 섹터가 반등하는 듯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중미무역 리스크가 촉발되면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중국의 1분기 주요 거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동기간 공업 생산액도 6.8%를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한동안 완화되던 중미 무역 리스크가 다시 촉발되면서 오늘 전체 A주 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요국 GDP 성장률과 투자 전략입니다. 무역전쟁과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있는 가운데 1분기 GDP 성장률들이 주요국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이 1분기 GDP 분석과 함께 투자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여러 변동성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이 리스크 요인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컨티뉴잉 이런 것도 네. 있어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시리아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네.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끼어드는 건 무조건 다 누가 끼어있다? 바로 이 미국이 끼어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이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하고와 북한하고의 이런 네.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손을 악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중동에서 야 미사일 쏴 이게 계속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야 쏠 거야 했는데 이번에 진짜 쏴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2월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얼마나 몇 번이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금융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 시킨다는 이 말은 반대편으로는 우리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을 좀 끌어당기겠다는 얘기 그리고 확정적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하나씩 등장을 해보려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최근에 뭐 G2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쫄아있죠. 아 야 우리 중간에 수출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냐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중동발 위험 앞에서 제가 얘기드렸던 시리아발에 대한 이슈. 자 중동발이 얘기가 나오면 가장 크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유가에 대한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유로존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조금씩 침체돼 버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우려일 뿐이지 않나라는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GDP가 발표됐죠.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분기 GDP 전반적으로는 괜찮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다 웬만큼은 다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실제로 오늘 이 이슈를 제가 잡아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중국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안정된 소비가 일어났기도 했고요.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됐다라는 거. 그리고 순수출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6.8%에 대면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슈가 좀 장 중에는 좀 돌았다가 중국 야 가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주요국의 어떻게 보면 GDP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국의 GDP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만으로도 아마도 전 세계의 지금 GDP는 긍정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기간입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종목들을 보면 실적 발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했던 만큼 다 나오고 있고 지난판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양호하게 지금 현재 흘러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또 경제 한 축인 유로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기 대비해서 0.5% 이상은 상승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블록들이 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비 투자 같은 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수출도 우리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 수출에 대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 지표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도 잘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대비해서 한 1% 언저리는 계속해서 올라와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이런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라인들도 여기에 대한 이런 플러스에 대한 요인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즉 시장이 계속해서 막 까지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주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 선에서 2450 이하에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지수가 잘 움직여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900선에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2개월 좀 넘게 만에 다시 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좀 멈춰 있는데 코스닥이 움직인다. 작년하고 좀 반대의 모습입니다. 즉 코스닥이 작년에 계속해서 멈춰 있었는데 코스피는 가자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작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닥의 좀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지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양호할 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 우선은 가장 큰 게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증권 투자자들, 우리가 주식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안개가 있으면 야 안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안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 안개가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월 25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미국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렇게 큰 이런 그런 이슈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적이라 다 나왔고 이제 분할 후의 모습이 또 나올 건데 그쪽 라인들이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어떤 분야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2에 어떻게 보면 협상 전국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것 같죠. 연속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 잡아봐. 내가 줄게.
어 그래 오키 나와 이렇게 열심히 나타날 수 있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경기 모멘텀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눈을 살짝 돌려 어 실적 이렇게 잘 나왔어 가자라고 하면서 같이 네.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질문 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 삼성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MLCC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분이 10만 8천 원에 비중 30%를 갖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아 지금 가고 있는 주식인데 네. 굳이 뭐 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쭉 당분간 네.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삼성전기가 뭡니까? 결국은 IT에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MLCC라는 게 쌀이라고 생각 우리 계속해서 밥 어때요?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건데 IT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사이클 빅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매도의 시점을 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은 고민할 단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5일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5일선이 꺾이거나 이런 선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굳이 지금 현재 바로 나 매도할 거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이 삼성전기 너무 많이 기다려서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서 기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자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게요. 1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7억이니까 올랐다고 하면서 혹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대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차가 뚫렸습니다. 오늘도 뚫렸다라는 거 얘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뚫리는 종목들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다.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파바방 올라가고 또 아니면 좀 내려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좀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18,000원이 오늘 뚫렸다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게 어제입니다. 어제 양봉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다음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물론 윗꼬리가 달렸는데 내일 음봉이 떨어져서 혹시나 떨어지다가 18,000원 이하로 가면 그때는 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가 뚫리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네. 뭐 올려주면 다시 한번 주가는 위로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이 코스모 신소재 1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오늘 하셨군요. 네.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꼭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장기간으로 가면 아직 전기차 돌아다닙니까? 아직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네. 실제로 상용화는 실제로 2022년, 2024년 이 정도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냐면 결국은 전기차가 우리가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한 번 넣을 때 최소한 300에서 400km 정도는 가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넣지. 그거 아니면 뭐 그냥 한 코스 가려고 한 번 뭐 잠깐 집 앞에 가는데 야, 또 넣어야 되니까 또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 아직 기술에 대한 이런 이슈가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은 유고 슝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이슈가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그리고 단가가 좀 낮춰지면 이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아마 다 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네. 그렇지만 나는 단기간으로만 빠지면 나 그냥 팔아버릴 거야 하면 꼭 손절 라인은 네. 아, 18,000원 정도를 꼭 손절 라인으로 짚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다나와에 대한 질문 한번 볼게요.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분이 분기 실적이 50억이 넘으면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돈을 벌었던 게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벌었네요. 네. 그러면 50억만 벌었으면 54? 200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가격 비교 사이트라 해서 열심히 많이 뒤져봅니다. 실제 그래서 다 나와 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래 연계를 통해서 수수료하고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을 받는 회사다라는 거. 그런데 점점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 중에 다 나와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 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들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리 앞에서 우리 회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50억이 넘어가면 보유하셔도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상향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가고 있고 신고가가 납니다. 여러분들 신고가가 나오면 무서워하지 마요. 여러분들 새신의 신고 계속해서 뛰어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팔짝팔짝 뛸 수 있는 네. 종목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흐름을 보니까 거의 5일선을 거의 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종가상으로 5일선이 안 깨지면 웬만하면 좀 가져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포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변심하기 그 전까지는 아마도 쭉 가져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나와에 대한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통신주에 대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SK텔레콤을 특히 질문을 주셨는데 자, 통신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SK텔레콤 조금 속상한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깎아줘, 깎아. 네. 야, 원가 공개. 니들 다 공개해, 그냥. 이런 식으로의 네.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럼 물론 아직까지도 얘들이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연에 그래도 뭐 1조 5천이 넘게 버는 이런 회사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네.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SK텔레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왜 SK텔레콤이 성장성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5G가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년 3월에 상용화가 될 겁니다. 5G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때 정도 돼야지. 즉 지금은 2분기까지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실제로 6월달 정도에 있을 건데 5월달부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올 거고 언제쯤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냐면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5G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 이슈 아마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위해서는 5G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전 세계 같은 경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1년 정도 더 빠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즉, 근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네. 당분간 잠시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물론 지금 이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릴 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이슈가 SK텔레콤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여쭤보셨는데 조금은 들고 지켜보다가 조금, 네, 접근해보는 걸 조금 제시해 천천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코미팜에 대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3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39,800원이요. 아, 조금 손해시네요. 네. 조금 속상합니다.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물용 백신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동물용 백신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한가가 계속해서 물론 지금의 우리가 애견이 우리의 사람하고 같이 거의 같이 동일시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가격 상한선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재작년은 흑자였고 왔다 갔다 좀 계속해서 퐁당퐁당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동물성에 대한 이런 약품이 점점 커지는 시장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38,000원이 저점입니다. 38,000원이 저점이고 고점은 한 41,000원 정도. 41,000원이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딱 거기 가운데에 있는 모습입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오늘도 장 중에는 상당히 뭐 6%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종가로는 겨우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의 힘이 조금 떨어지는 네.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속상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니까 예. 38,000원이 깨져버리면 이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미팜까지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벌써 한 주에 절반이 네. 거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현재 열심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기에 숫자가 더 많이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전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기에 나면 아마도 모멘텀이 좋아지는 쪽,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2,453입니다. 이 선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PBR 한 배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런 이슈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 계속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대시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아임리 온스타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